수호구장. 침입자를 죽여라. 작은 상자. 상점도 걔 뭔데? 피해를 5씩 두 번 줍니다. 소켓이 두 개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점은 뭐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 공격한다. 뱀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엔딩에서 디펙트도 죽어있던데 걔는 올라오다가 잡몹한테 죽은 거 맞나요? 그저 T. T. 소켓에 보석을 장착합니다. 와드 한 장을 넣습니다. 와드. 수비 모드. 카드를 사용할 때 이방어를 넣습니다. 스승. 아쿠아마린 취약을 2부여합니다. 소켓 2개. 가속. 정지장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드 카운터를 줄입니다. 가시 왜골격. 임시 가시를 얻고 수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임시 힘을 얻습니다. 힘 효과가 두 배 적용됩니다. 호화로운 베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루비. 충천. 이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카운터가 줄어들 때마다 방어도 12와 힘이를 얻습니다. 카카포션. 뽑을 카드 4장을 봅니다.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소켓. 손에 크리스탈 단검을 추가합니다. 뭐야? 왜 4장 강화해? 불 뽑아버렸어. 다음 턴을 넘깁니다. 정지장에 보초기 파동을 넣습니다. 아이 미친. 뭐야, 재도전이 되네? 아무도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순 없다고요. 한판 뜨는 건가? 안 돼. 사운드. 모닥불마다 돌림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돌림판은 이제 제 겁니다. 방어도를 10이 얻고 수비 모드라면 임시 가시를 얻습니다. 임시가시. 희생. 어? 수리겁니다. 매턴 먼저 뽑는 상태 이상 혹은 저주를 2장까지 소멸시킵니다.
많이, 더 많이. 임시민 첩을 얻습니다. 정지장 안에 카드가 있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안 돼. 고대의 힘, 민첩을 얻습니다. 무작위 파워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사일런트. 아, 왜 죽어? 정밀 사약이다. 희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에너지 보석. 크리스탈 단검을 추가합니다.
에메랄드 임시민 잡으러 왔습니다. 피해십을 갑니다. 소켓에 있는 소켓에 소켓 카드가 소켓 카드의 보석마다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번 턴에 사용하는 소멸하지 않는 공격 카드 혹은 스킬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속불거리 석영 한 장 뽑습니다. 배 아이고 이런 표창 가넷 취약을 부여합니다. 영혼을 450 질척거림 점액투성이를 손에 넣습니다. 소멸 이건 좀 센데 녹아내린 날 코어 충전 데미지를 15가하고 이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 두 장을 정지장 안에 넣습니다. 상점 주인식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무작위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피해를 7을 가하고 방어도를 7을 얻고 소멸합니다. 정지장 슬롯을 두 개 얻습니다. 미라 손 좀 아깝네.
하하. 희생. 새 머리를 모두 이용한다. 다 내 거야. 자리가 끝났을 때 소멸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목표가 피해를 입을 때 임시임을 얻습니다. 처음으로 뽑는 카드 한 장을 변형합니다. 다른 머리들 체력이 1이어야 사망합니다. 한 장을 제거합니다. 한 장을 강화합니다. 한 장을 변화합니다. 뭐 나왔냐? 세 번 가속합니다. 가속도 째깍째깍 효과 받나? 어서오세요. 하이퍼빔 힘효과가 3배. 모든 적이 힘을 잃습니다. 방어도를 10이었고 힘을 잃었습니다. 강화하면 코스트가 오르는 카드. 아이스크림. 시간에 모르겠다. 헐.
시간의 물에 코스트 떨어지는 거 보소. 간신히 살아든 구체방어 막 방어도를 턴 시작시 제거하지 않습니다. 두 턴 동안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인공물을 잃었고 HP를 2 잃습니다. 뭐야 오닉스 개 쓰레기 됐네. 놈들을 모두 죽여라. 임시민 첩을 얻습니다. 정지장 안에 보초기 파동을 넣습니다. 수비 모드일 때 민첩을 얻습니다. 회중시계 회피 프로토콜. 이 카드에는 보석마다 피해를 5줍니다. 서경 수비 모드가 한 턴 더 지속됩니다. 서경 빠따주.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를 4만큼 다섯 번 줍니다. 금강성. 오늘 한 모두들 다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그리고 오늘 비밀라 안 하나요? 예. 디디디디. 소켓 카드에 있는 보석마다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코어 충전 빨리 감기. 에메랄드 보석 파편. 쏟아내리는 카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정지장 JJJ. 재경로 회오리 바람. 수비 모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비 모드를 해제하고 모든 적에게 5 데미지를 5번 입힙니다. 자, 수정. 모든 타격을 들고 태클을 3장 받습니다. 전술 교본 참조를 얻습니다. 무작위 태클 카드를 4장 얻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그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당신은 책을 내버려둡니다. 모든 적에게 취약을 부여합니다. 가넷. 무엇을 구하든가 너. 머리에서 손 내려줘. HP를 영혼, 성공, 기운나는 것에 사용합니다. HP 3으로 40 영혼, HP 1로 무작위 희귀 카드, HP 5로 무작위 포션.
보호막 충전기. 째깍째깍 방어도와 코프트. 아이언크래드. 발화수는. 폭력. 토리 유물 하나와 후회를 추가합니다. 후회. 시선 19까지 달리나요? 오늘은 자야죠. 아, 충공객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아니 잘못 누른. 민포 수비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임시임을 얻습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목표가 피해를 입을 때 임시임을 얻습니다. 모드 변환기를 대체합니다. 매 전투시 수비 모드로 시작하고 턴 동안 지속됩니다. 디펙트다. 디 에메랄드를 파괴한다. 허접해. 방어도 12와 힘을 얻습니다. 충전. 해골한테 영혼 좀 먹어가? 영혼 40개나 힘으로 된 거다. 임시 힘이지만
초창 없었으면 고생 좀 많이 했겠다. 피해를 이식 다섯 번 줍니다. 영혼을 넣습니다. 파울러의 위풍당당한 갑옷. 수비 모드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방어도를 1 추가로 얻습니다. 국지방어기. 상태 이상 혹은 저주를 두 장까지 소멸시킵니다. 병효정, 병효정 들고 가자. 사전 계획, 구체빔. 345골드 희생 신성. 저 기념품은 어차피 한방에 터지니까 저거는 쓸모없고. 오, 구체 지원. 피해 17, 방어 17, 소멸. 쓰레기인데?
방랑자의 귀기 힘 효과가 두 배 적용됩니다. 소켓에 보석을 장착한 카드를 한 장 파괴합니다. 보석을 빼냅니다. 소켓 한 장에 모든 보석을 파괴합니다. 카드 한 장을 제거하고 무작위 보석을 하나 얻습니다. 뭐 나왔는데 자수정 하필 나와도 저 단계 이번 런에서는 굳이 아니 에게택이 그니까 쓰긴 쓴거지 카드를 한 장 뽑고 손 안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디펙트 번개구체 오한 폭풍 적의 모든 구체를 제거합니다. 어두운 구체 소름 돋네. 어두운 구체 강해지고 있다. 아니, 발이 어떻게 했어? 아 여기까지 데미지 안 먹었어 끔찍 심장은 기뻐하며 두근두근 거렸고 영혼이 더 쿵쾅 거릴 겁니다.
니어 왜 걔 못생겼냐? 모든 적에게 피해 20일 가합니다. 임시 입은 올라가는데 건축 도면 4번. 턴 종료 시 정지장에 어떤 카드도 없다면 세 장 중 하나를 넣습니다. 뭐야? 화염 포션. 보석 활용.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소켓 둘. 되게 심플하네. 카드가. 지금 보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서순 카드 몇 개에 휘발 붙었다.
맞죠. 와, 제발 빨리 포기해라. 빨간 맛. 이게 대체 뭘까? 비이펙트다. 그 캐릭터 캐노딜. 어디갔어 저거. 여러 발 때리는 거. 내 굴절광선 어디갔지?
그래서 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저주 맞고 휘발 당했나? 아, 소멸이구나. 왜 몰랐지? 아이 고래색. 아니 이거 가디언 캐릭터 자체가 존버 캐릭이라서 진짜 노딜이네. 아이 뭐 아이 고래 허접색. 자자. 하긴 원래 저거 끝나고 나서 첨탑은 잠들 것이다. 그것도 바뀌었을까? 에, 무슨 모드랑 충돌 나서 꺼지는 거지.